처음 본 순간 아, 네. 떠오르는 이미지나 네. 그런 생각되는 게 아,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보고 와 진짜 인형이다. 아 그래서 인형준을 별명 지어줬어요. 아 네. 인형준. 네. 어 인형준 그러네. 네. 어 괜찮네요. 저는 솔직히 안티 가구하고 얘기할게요 그냥. 네. 전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네. 아우 네. 살려주셨어요 한마디. 저도요. 저도요. 저는 형준 씨처럼. 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지 정말 방법을 좀 이따 제가 끝나고 한번 물어보려고. 아 진짜 너무 잘생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실제로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영상 깜짝 놀라서 말이 안 나와요. 아 저는 근데 정말 네. 이 이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네. DJ와 게스트들의 만남이 참으로 이게 좋은 만남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이게 많은 교두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네, 친해지면 그렇죠. 교두보가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친해지고 네, 네. 뭐 많은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고요. 네, 잘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그리고 저도 늘 그랬지만 네. 스위스월 형님들 그리고 오늘은 슈퍼스타 형님들인데 제가 늘 형준 씨에게 네, 소개시켜 싶으셨거든요. 네. 형 씨가 다들 너무 너무 좋으시다고 굉장히 음악적으로 욕심도 많고 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꼭 아니, 만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드디어 네. 저희도 자리.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아, 저희는 네. 더블S 멤버들 예전에 그때 어떤 시상식 때였나요? 네? 한번 그때 한번 다 같이 그때 예, 인사를 그냥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드리긴 했었는데 예. 그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네. 좀 자세히 이제 친하고 이렇게 아 왔어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순간 그 다가갈 수 없는 포스 있잖아요. 그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그때 다들 화장실 가시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기종 씨가 제가 불쌍했는지 옆으로 와주셔서 말씀 걸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계속 자랑하더라고요. 예, 아는 점이 좋았다. 너무 좋은 형님입니다. 아, 네. 오호, 네 이제 영스 아카데미 진행해봐야 되는데요. 네. 네, 참여 방법을 우리 우재 씨가 설명해 주세요. 예, 수요일에서 화요일로 하루 자리를 바꿨지만 네. 참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내드리는 퀴즈를 잘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재빨리 옹알종알이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짜잔. 저저 조용히 하세요. 첫 번째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네. 야, 짜자. 언제 들어도. 짜자. 네. 아. 네. 원고 여기 있어요. 짜자. 아까 밖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와우, 매력있습니다. 네. 언어 영역 그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대화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아. 얘들아, 나 이번에 성적이 10등 넘게 올랐어. 우와,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우와, 잘한다. 우와. 그런데 기분이 좋아서 폴짝폴짝 뛰다가 다리를 삐었지 뭐야. 저런, 안 됐다. 그런데 형제들이야. 그런데 그 바람에 내가 짝사랑하던 규리가 요즘 내 등하굣길을 책임져주고 있어. 우와 좋겠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라디오에서 나네. 상무 오빠가 알려준 사자성어죠. 네. 네, 상무 형님이 알려준 사자성어입니다. 예,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이 키우던 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길흉 혹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정민 씨의 별명인 말 맞자가 들어갑니다. 네, 한 건당 100원 유료인 2천에 850번이나 네. 옹알종알 게시판, 고릴라 게시판에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 노래 네. 아, 나 진짜로 예.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이 노래 나올 때는 이 노래가 그냥 한 시간 동안 쭉 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목소리보다. 이야 그렇게 좋은 건가요? 이게 좋은 노래죠? 그쵸. 예. 네, 고현정 씨, 원동원 씨의 신청곡입니다. 네, 네. 슈퍼스타가 부릅니다. 미안해. 네, 미안해.
잊어야겠죠. 그댈 지워야겠죠. 정말 너무 미안해요. 널 지키지 못했던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대를 떠나보냈었나 다짐을 다짐했어. 잊어야겠지. 그대를 떠나보내야겠지. 아무런 생각 없이 너를 지워야 하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 미치겠어. 정말 사랑했는데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Every time 영원히 같이 가자고. Every time 넌 나의 전부였다고. Every time 사랑의 비밀마저 하지 못했죠. 정말로 미안해요. 거짓이었던 거 그거 아니. 나 정말 널 사랑했던 거 그거 아니. 너를 꼭 붙잡고 싶었던 거 그거 아니. 널 보내고 너무 힘들었던 거 붙잡고 싶었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너를 끝까지 잡고 싶었어. 미안해 그때 널 붙잡지 못했어. 용서해 여태껏 널 놓지 못해서. Every time 영원히 같이 하자고. Every time 넌 나의 전부였다고. 하지 못했죠.